김천 상무가 어제 성남을 상대로 열린 K리그2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하며 리그 2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로 빠진 팀 공격의 주축 조영욱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천 상무. 최근 이어진 원정 3연패에 팀 공격의 주축 조영욱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로 빠지면서 그야말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쉬는 기간에 이제 그 부분들에서 또 뭐 다른 우리 이용준 선수나 이중민 선수들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남을 상대로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였던 김천이었지만 이날 경기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29분 선취골을 내준 김천은 후반에도 경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성남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같은 날 부산이 안산에게 승리를 거두며 선두와 승점 차가 7점까지 벌어진 상황. 김천은 설상가상으로 막판 선두권을 노리는 부천, 김포와의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해 남은 경기에서 자칫 패하기라도 한다면 최악의 경우 4위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 차출로 빠진 조영욱의 복귀 시점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가운데 파이널 라운드까지 이제 7경기가 남은 김천에겐 일부 무대 직행을 위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